일단 세경표 도시락을 좀 먹어볼게요. 세경표 도시락. 세경님 도시락 사. 아 희바형님 100점 감사합니다. 희바형님 100점 나이샷 고맙습니다. 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허리 아파. 와 세경님이 진짜 와 세경님이 진짜 나는 도시락을 싸줄 줄 몰랐다. 편지도 있어. 오, 와 대박 씨발. 글씨는 좀 못 쓴다 근데. 오빠 도시락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 휴방하시는 날 연락 한번 주시면 좋겠어요. 오빠에 대해 더 알아가고 싶어요. 개 씨발려나 그 아 글씨 이렇게 쓰면 어떻게 그대로 읽게. 아 진짜 세아 이거 세규님이 진짜 싸준 거예요 형들. 그 저거 종이는 구라고 이거는 진짜 싸준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지? 글씨는 이거 글씨는 어디다 써야 되지? 그럼 나 내 몇 시에 일어나야 돼? 나 그럼 오후 1시 2시 12시 26분 왜 근데 빨리 가는 건데? 아니 나 오 야 오 대박. 잘 싸네 세경님. 똑같이 3단이야? 샌드위치. 세현이한테 고마워요. 전화 한번 해야 되겠다. 아 진짜라니까요? 사람이 믿질 않아. 아니 그거 종이는 주작이야. 선생님. 네. 도시락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아, 진짜 잘 썼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아, 나 진짜 싸줄 줄 몰랐어요. 아, 진짜 어떡해. 저도 3단으로 썼어요. 그래요? 제가. 근데 이 음식이. 네. 샌드위치는 산 거 아니에요? 사다뇨. 이거 좀 산, 약간, 김밥도. 네. 김밥도 제가 볼 때 재료를 얼마나 많이 넣는데요. 당근도 넣고 어? 시금치도 넣고 깻잎도 넣고 제가 재료를 얼마나 많이 넣는데 진짜 어머 진짜 남편님 제 정성을 몰라주신다. 제가 볼 때 이거 김간의 김밥 같은데요? 아니거든요. 왜? 아니거든요. 저 많이 보던 김밥인데 김간의 김밥 아니에요? 김간의 김밥이 맛있어서 제가 그거 그대로 싼 거예요. 고기도 넣고. 네? 김간의 김밥이 맛있어서 그대로 재료 그렇게 사가지고 싼 거라니까요. 샌드위치는 저 파리바게트에서 네? 파리바게트에서 이거 파는 건데? 아니에요. 샌드위치 다 제가 그걸 다 만든 거예요. 그거 빵만 사고 안에는 제가 다 만들었어요. 저 죄송한데 제가 방배동에 살 때 파리바게트가 저희 집 앞에 있었거든요. 네. 왜? 제가 방배동 살아요. 방배동 산다고요? 네. 방배동.
이거 그냥 이거는 편의점에서 이거 편의점에서 이거 1,000원 이거 과일 파는 거 그거 그대로 황도 그냥 캔 뚜껑 따가지고 방울토마토랑 파인애플이랑 있는 거 그거 3,000원짜리 그거 그냥 담아준 거 아니에요? 내가 이마트 가가지고 저거 방울토마토랑 다 사온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아 지금 뭐 하세요? 네? 지금 뭐 하세요? 남수님 맛있게 얼마나 맛있게 먹나 보려고요. 그렇죠? 네. 예. 네. 세경님 생각하면서 제가 혼자 만든 거예요. 네? 제가 혼자 만든 거예요. 세경님 생각하면서. 아니 내가 나한테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네? 그만하세요 이제. 받아 왜 받아줄지 몰랐네. 세경님 생각하면서 만든 거예요. 네. 도시락 통은 언제 줄 거예요? 도시락 통이요? 네. 드렸잖아요. 그 고기 하늘색 칠해서 드린 건데 흰색 칠해가지고. 아니 통이나 주세요. 통을 주셔야 제가 뭐 어떻게 하죠. 아 여기 네? 그만하세요. 뭘 그만해요? 여기서 그만하라고요. 방송 그만하라고요? 아니 연기 그만하시라고요. 아, 네가 안 만들었잖아 이거 세경필 도시락이. 내가 널 생각하면서 만든 도시락이라고. 맛있게 먹어. 얼른 주무세요. 맛있게 드세요. 얼른 주무세요. 저 안 잘 건데 뭘 계속 자라고 해요. 뭐 할 거예요? 네? 안 잘 건데 아직. 그래요? 네. 전화 좀 할래요? 전화요? 네. 아 김밥부터 드셔야죠. 과일부터 드시면 어떡해요. 그런가? 네. 김밥 먹고 응. 샌드위치 먹고 네. 과일은 후식으로 드셔야죠. 이거 후식이에요? 네. 맛있네요. 맛있네요. 김밥 입맛에 맞아요? 김밥이요? 네. 그럼요. 왜 맛있는 줄 알아요? 왜요? 왜 맛있을까? 내가 싸니까 맛있지. 맛이 없을 리 없을 수가 없죠. 건강을 담은 김밥 비움에다가 샌드위치 편의점에서 사고 저기 델몬트 편의점에서 3,000원짜리 또 사서 온 건데. 면을 안 해. 아니 내가 도시락 싸줄 아는 역캠이야. 울면서 먹으면 체한다 유유 마이무. 도시락 싸줄 사람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선생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와 역시 소프트 누나밖에 없네요. 감사합니다. 수수한 감사합니다. 와 아 초초 누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진짜 있어 잘 먹을게요.
고맙습니다, 초초리. 초초리! 지송아, 김치나 가져와. 초초리, 내가 그거 푸사 봤는데 초초리 이쁘던데? 나보다 어려, 한 몇 살 어려 보이던데? 이 새끼 올드보이 군만두 먹듯이 처먹네, 으. 초초리 이뻐. 초초리 이뻐요. 처음 봤어. 아, 번호를 저장했는데 푸사가 뜨더라고. 야, 라면 없냐, 라면? 육개장? 나 맨날 요즘에 라면 먹어가지고. 시상식 때 봤다고요? 안 봤는데요? 시상식 때? 봤어? 봤구나. 나라고 말 안 해서 몰라, 키읔키읔. 응, 아, 몰라요. 응, 몰라. 난 모르지.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때 사람들을. 몰라요, 몰라. 알 수가 없지. 몰라, 몰라. 응. 와, 늘갱아, 또, 와, 숙소, 하나뿐 냄순이게 누나, 감사해요. 와, 저, 몇, 이틀 전에 방송할 때, 하나뿐 냄순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나. 감사합니다. 야스, 야스. 늘갱.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뭐하고 지내세요, 요즘에? 근데, 내 에버랜드가 뭐 해야 되지? 화이트 데이 때 좋아하는 여자한테 사탕 좀 받는데, 데이 때 지돈 주고, 초콜릿 사먹는 남자. 남순 저 녹색도 아닌데, 음식 남길 거면 키우러 서울로 보내시면 안 되나? 트러스 사먹고 좀비하고 놀이기구사. 트러스 사먹고 좀비하고 놀이기구사? 좀비가 7시에 한다며. 내 생각? 늙은이라도 이쁜데? 나는 뭐가 울릴 때마다. 아, 마니님 감사합니다. 28개요? 이뻐기에요? 뭐 핸드폰 울릴 때마다 불안해. 그래서 나 항상 무음이야. 나 항상 무음으로 했나요? 너도 종갓집 김치 치트키스다. 이미 치트키야, 이거는. 이미 치트키예요, 이거. 에버랜드 가면 뭐 해야 되나? 에버랜드 처음 가보는데? 아씨. 여자랑 처음 놀이동산 가네, 샤발. 근데 그게 외질이네. 아. 나 안 가봤는데? 학교 다닐 때 안 가봤는데? 나 안 가봤어. 그래서 내가, 나는 막 가고 싶은 데가 남산, 아쿠아리움, 63빌딩, 놀이동산 이런 데 가고 싶어 했었는데. 인생 건조하다고요? 남산은 갔죠. 네. 투어로맨스 갔잖아. 놀이동산은 가진 않았지. 내가 바빠서 안 간 거지. 아당 형님이 냄순이게. 아, 감사합니다, 형님. 남니님? 나이샤? 형님, 감사합니다. 놀이동산을 왜 가, 근데? 교복 입고 가야 되나? 그래서 밥 먹고 뭐 할 거야? 배그하실 여캠분 제가 섭외 좀 할게요. 배그하실 여캠분 안 계시나요? 세윤님이 싸다 준 거, 예.
아 맞다 이단님이 너한테 듀오 하자고 전화함. 내가 전화했는데 이단 너가 나랑 듀오 한대. 듀오. 근데 모니터가 배그 하시는 형들 모니터가 되게 중요하더라고. 벤츄 거 모니터 쓰니까 부드러움이 틀려. 내 거는 이거 방송 공용 모니터는 뚝뚝 끊기고 끊겨. 툭툭툭툭툭툭툭툭 총알도 툭툭툭 끊기는데 벤츄를 샀어. 벤츄 이거. 이걸로 할 수 이거 못 하는데 지금 이거 샀어 이거. 이거 샀잖아 벤츄 한성 거. 이걸로 하니까 겁나 부드러워. 총알이 그냥 나가면 나가는 대로 씨발 딱딱 꽂혀. 그냥 씨발 툭 꽂히고 툭 꽂히고. 그냥 꽂아버려. 32인치 27인치로 살 거야. 배그는 존나 멋있는 게임 같아. 자유도 존나 높고 완전 현실 그 축소판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 진짜 잘 만들었어. 난 게임에 원래 빠지는 난 진짜 게임 리니지 말고는 빠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나 진짜 맨날 요강들이 파는데 나 페트병에다 오줌 싸면서 페트병에다 쉬 화장실 안 가 페트병에다 쉬 싸면서 막 최다 먹고 막 고줌 먹으면서 돈 벌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프리섭도 한번 해보면서 프리섭 화장실도 안 가고 잠도 안 자면서 날 왕관 달라고 그지랄했었는데 어릴 때. 세경 피셜 나도 라면 안 먹었는데 남수님도 라면 먹으면 안 되지. 뭔 소리예요? 내가 만들었는데 세경님 생각하면서. 외제 배그 한대요? 아 외제랑 하면은 하다가 아 존나 싸울 것 같은데 그냥 갑자기 막 빠져나갈 것 같은데. 근데 외제 못하잖아. 쓰레기 아니야? 왜 하는 거지 게임을? 대체? 진짜 배그 못하면 접어야 돼. 삭제해야 돼. 몇 시까지 가라고요? 근데 에버랜드 어딨어요? 용인? 나 그거 가보고 싶다. 사파리 호랑이 나오고 웅 사슴 있고 악어 있고 그거 막 그거 레토나 타고 고기 주면은 기린 있고 어 그거 한번 가보고 그 에버랜드 있죠. 어 그 에버랜드에 있는 거 맞죠? 제일 가고 싶은 데는 아쿠아리움 제일 가고 싶죠. 와 에버랜드 촬영이 되다니. 몇명 가요? 근데 벤큐 모니터 써도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려 죽을 거잖아. 나 존나 잘해. 나 어제 6킬도 했어.
그런 기회를 외질이랑 까냐? 나다 떼는 게 막 진짜 이상 뭐 아 인생 여러분들 제가 인생 살면서 20대 청춘을 이래다 바쳤거든요. 지금 20대 분들 군대 막 전역하신 형들 20대는 금방 갑니다. 노세요. 좀 노세요. 약간 일벌레들이 있거든? 일벌레들? 일벌레들이 진짜 일만 하고 살아. 일벌레들 특징이 일단 결혼에 관심 없고 여자친구, 남자친구 관심 없고 그 다음에 만약에 쉴 때 되면 푹 쉬어. 푹 쉬어, 푹 쉬어. 일벌레들. 근데 놀 때 또 병신같이 놀 줄도 몰라요. 너무 안 놀아봐서. 뭐하고 놀아야 될 줄 모르는 거지. 병신같이. 일하면서 어떻게 놀아요? 그래서 후회되냐? 조금, 조금. 남은 게 많다면,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지만, 남은 게 많다면, 후회를 안 하겠는데, 막상 돌이켜보면, 뭐 했나 싶기도 해. 살짝. 뭐 했나 싶어서 후회가 돼. 내가 이, 안 놀고 일한 거에 비해 돈 버는 걸 떠나서 약간 많이 남겼으면은 그래 씨발 뭐 서른 살에 놀지 이러겠는데 버는데 끝이 없어. 우리나라 참 족 같은 거 같아. 불법으로 돈 벌지 않으면은 합법적으로 돈 번다. 아! 분위기가 슬프네. 웹박 형님 감사합니다. 환해지방 형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주세요. 더 없나요? 더 없어요? 형님 더 없어요? 와 송불리가 100점! 나이스! 송불리 어제 고맙다. 야 근데 송불리가 송불리를 딱 봤는데 어제 내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봤는데 나 진짜 난 내 여자친구인 줄 알았어 진짜. 누가 나를 딱 기다린다는 그게 와 매우 감동적이더라고 진짜. 어디 있다가 온 거야? 나 어떻게, 근데 어제 나 몇 분 잤어요? 100개 감사합니다. 아, 식탐 쩔어님 감사합니다. 100점. 나이샷. 잘 먹겠습니다. 어제 어디, 20분이요? 왜 잠들었지, 어제? 아, 나는 잠들 사람이 아닌데, 어제 술을 너무 빨리 먹었어.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비록 이슬톡톡이었지만, 소주도 몇 번 섞어 먹고 이래가지고, 폭탄주 한 잔 먹고 이래가지고, 갔던 것 같아. 존나 졸렸었어. 배그에 빠져가지고 존나 졸렸지. 어? 환해지마 형님 와 200개 형님이라니 외순이에요. 외순이들은 약간 이쁠 것 같아. 진짜 약간
여자를 취향 저격을 외지래가 되게 잘해가지고 되게 이쁜 팬들 많을 것 같아. 사진 한번 보내봐 주시면 안 돼요, 외순이님? 외순이가 있어? 다 외순이야, 방송 보는 사람들. 남자는 안 봐. 열받거든. 화가 치밀어 오르거든. 여자들은 봐. 잘 긁어주거든, 여자들의 심리를. 그리고 또 여자들한테 되게 잘해, 외질이. 그럼 저번에 방송 보니까, 방송하는데 무슨 뭐? 생노랑? 생노랑이 그뭐 되게 비싼 거라며요? 이거 입술에 바르는 거? 4만 얼마가 파는데 뭐, 그거 뭐 되게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데 있다고, 뭐 자만자고 그거 뭐 사러 갔다고 뭐 그런다는데. 다 알잖아, 지금 봐봐. 채팅창. 그거를 찾으러 막 이거 비싸게 사지 말라고 막 그런 거 보고. 형도 그럼 나는 조만간 형도 콘돔 막 3,000원에 사지. 내가 콘돔 500원에 파는 거 내가 300원에 파는데 내가 알아올게. 알았지? 어? 내 콘돔 300원에 파는데 알아올게. 기다려봐. 3mm짜리로. 어? 안 쓰면 좋대 이 새끼들아. 무슨 뭐안 쓰겠냐가 아니라 정신 차려. 인생 가고 싶어? 그 괜히 만들어진 줄 아나 봐. 그거 해도 임신될 가능성이 20%가 더 있는데. 쓸 데가 없다, 유유. 야동 보면 아니, 난 써. 비싸도 좋으니까 쓸수 있게 해줘. 오른손이랑 왼손이랑 있는데 뭐하러 뭘. 가끔 휴지 대용으로도 괜찮아. 뭘 그걸 고민하고 있어. 되게 뭔가 그럴싸해. 난안 해봤지. 그런 애들 있더라고. 도라이 아니야? 왜 그래? 난 이해가 안 가. 아무튼 외지래가 여자 자기 이게 그 여자들을 잘 챙기고 잘 하더라. 유튜브가 와. 내 우리 애기튜브한테 미안해 죽겠어. 유튜브 보는 사람들 취향 저격을 해가지고 방송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방송 안 하거든. 남수님도 좋아해요. 그러니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희 방은 사진은 일단 필수예요. 말 섞으려면. 근데 하이라이트 편집자 좀 뽑아봐요, 애기튜브님. 응? 알아서 다행이다. 난방길 보면서 민심이나 챙겨라. 노트5 언제 형님 주냐? 제가 내일 드릴게요. 주소 보내주세요. 난방길? 나 요즘에 글안 봐. 글안 보고 배그해. 차라리 게임 하나 하니까 글안 보게 되더라. 아니 몇 시에 가는지 말을 해줘야지. 아, 그럼 먹으려고. 나 과일 좀 먹게 먹다가. 모든 게시판은 글 쓰는 게 극소수인데 민심이 배그만 하는데 어디 무슨 있냐? 하이라이트냐고? 배그 하이라이트 뽑을 게 얼마나 많은데 뭐 그거 뭐 그거 귀찮아서 안 뽑으면서 한번 맞짱 떠? 진짜? 암만 안 하고 있으니까 진짜 시청자들이 올려달라고 사정사정을 하는데 하나씩 그 겹쳐가지고 재밌는 것만 이렇게 딱딱 붙여놓으면 얼마나 재밌어. 그것도 편집 나름이지. 재미없어도 그걸 누가 봐봐 씨발 초딩들 다봐 형들은 안 보지. 나이대가 있으니까 10대들이 거기서 겨냥해서 다 보지. 초등학생들 보고 빵빵 터져 씨발 학교에서 막배배 떼굴떼굴 그러고 우유 배그 먹다 또 토하고 하자. 그러지 뭐. 진짜야. 지금은 실력이 늘어가지고 너무 어우, 남순이 잘해져가지고 형속 시원하다. 그런 꿀잼이 나올 수가 없지. 지금 너무 잘했어.
웃긴 거 말고 잘하는 거 본다고? 아니야. 초딩들의 마인드가 뭔지 알아? 엊그제 아침에 빡쳐서 빡종한 고려장 진짜 살다 살다 제일 많이 웃은 거 같다. 야, 이 새끼 29살 맞아? 남순기무이는 꽃바라 키우. 어떻게 우리보다 못해? 넌 아프리카에도 초딩 식당자가 없는데 이러면서 본다니까? 자기들 위안에 막 우리가 더 잘해 막 이러면서 존나 웃기 남순 새끼 막 존나 못해 이러면서 봐. 내가 발바닥으로 해도 더 잘하겠네 막 이러면서 본다니까. 진짜 그래 초딩등은. 커피네 아씨. 내일 몇 시에 가야 되는지 나 좀 외질한테 빨리 말해줘야 되는데. 4시가 딱 적당했다. 4시 3시에 외질을 데리고 4시까지 가서 7시에 좀비를 한다 했을까? 남순아 너의 백을 보여줘. 외질집에 2시간 거리야? 그럼 외질한테 외질이 여기로 와야 되겠네. 강남에서 용인이 가까워요? 인천에서 용인이 가까워요? 강남? 임선비랑 같이 배그하자. 야. 네. 너가 강남으로 와. 아, 내가 2시까지 어떻게 가? 아니, 4시까지 갈 건데, 여기 3시까지 도착하면 될 거야. 왜냐면은, 너네 집에서 2시간 걸린댄다? 거기까지? 응. 근데 내가 거기까지 가면, 나는 가는 시간 2시간째인데? 어차피 가는데 운전을 너가 안 할 거 아니야. 그건 그렇지. 오빠가 할 거 아니잖아. 오빠 딴 분이 해줄 거잖아. 내가 할게. 너 차 있어? 아니 없어요. 오빠 철라 티코 꾸밀고 하는 거야. 티코니까 2시간 아니야? 야 이 새끼야 거기까지 꾸면 터져 이 새끼야 그거. 아 티코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 같은데. 막상 갔더니 티코 들고 나오는 거 아니야? 아 진짜. 야 내가 내일 스포츠카 끌고 가줄게. 오빠 차 샀어요? 뚜껑 열리는 걸로다가. 아니 뚜껑 지금 이 추위에 뚜껑 열고 갔다가 얼어 죽어 강냉이.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그러면은 티코 타고 가자. 존나 따뜻해. 에어컨 틀어도 히터 나와. 알았지? 내일 너가 여기 와야 돼. 주소 찍어줄게. 아 제가 그냥 걸어서 갈게요. 그러든가. 아 맞다. 배그하자 그랬지? 배그한다 했지? 여보세요? 배그하자! 아니 나 강남까지 언제 가냐고! 강남까지 어떻게 가냐고! 그럼 내가 인천까지 어떻게 가? 아 오빠 운전 면허라도 있잖아요! 택시 타! 아 근데 4시 인간적으로 너무. 아 내가 왜 간다 그랬냐면 오빠가 데리러 오면 난 그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나는 화장하고 있으면 되잖아. 근데 내가 거기까지 가려면 2시간 잡고 나는 3시간 전에 화장을 해야 된다니까? 진짜? 그럼 우리 네가 전화... 사람이냐 이 3시간을 화장하기. 아니 내가 화장하는데 1시간이 걸려. 근데 3시까지 가야 돼. 그러면 2시간 거기까지 가는데 2시간 걸리잖아. 그럼 적어도 난 3시간 전에 일어나가지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럼 난 12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내가 지금 12시에 어떻게 일어나냐고. 5시로 바꾸자. 그러면 너무 해 저물적에 그거 햇빛도 없고. 근데 에버랜드가 2시간 걸린다고. 내가 여태까지 다니다 2시간 걸린 적 한 번도 없는데? 아 그렇게 맞대. 아니 거기서 뻥 뽑고 놀 것도 아니잖아. 그건 그래. 내일 9시. 아 내가 최근에 롯데월드 가봐서 아는데 진짜 2, 3시간 놀잖아. 그럼 힘들어 진짜. 우리 나이엔 특히 오빠 나이엔 진짜 힘들어요. 그럴싸한데? 야 아무튼 아니, 일단 그러니까?
연보 공지보라고? 잠깐만, 야, 잠깐만, 잠깐만, 끝이 와봐. 보성이 공지보라는데? 보성이도가? 뭐, 내 BJ도 되게 많이 만나겠다. 연보성. 보성? 없는데? 없는데? 있어. 급공지. 어디? 급공지 9월 25일 염닉맨 에버랜드 기존 염닉맨 방시에서 저희 가서 또 염닉맨 해가지고 씨발 애들 다 부딪히고 코 깨지고 대관 터져야 씨발 이 새끼들 왜 이러는 거야? 그 애벌 신성한 에버랜드에서 왜 거기서 왜 그거 뭐 하이즈 찍고 있냐고. 아니 저 오빠 나가니까 가는 거야. 어? 염투은이라고 알아요? 염투은이라고? 아니? 아니 진짜 염투은이야 염투은 저 오빠 또 나간다니까 또 저렇게 잡는 거 보소 저 오빠 진짜 징그럽네 그냥 쪽지 보내요 보성 오빠 이거 방송 가는 생각이 없었는데 네가 가서 보세가 가는 거다고? 그래 아 진짜 착각 저 오빠 쩌네, 이씨. 아니 이게 야, 나 막판에 간 거야, 너한테. 염투은 아니 야 염투은 몰라 야린다 염투은 유명해요 죄송하지만 진짜 그지? 투, 너 내일 공 들고 네 면상 날릴로 올라나 보다, 스트라이크 매기로. 보세가 내일 찾아가니까 잘하네. 응? 뭐라고? 내일 공방 말고도 오는 사람 있어요? 내일 공방을 해? 내일 공방한대잖아. 누가? 애들이 범프 오빠, 감스트, 봉준, 그 이설림. 그건 그짝일이고. 아니 그니까 그분들 말고도 또 가는 사람 있냐고. 나, 너,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도화, 태림, 화정, 나래, 그 다음에, 보성이, 그 다음에, 이나, 금강연아, K, 최군, 이노, 최군 오빠, 케이 오빠는 왜 가는 거야? 뭐 MC야? 그럼 너는 왜 가냐? 아, 난 오빠가 불렀잖아. 근데 응. 진짜 너무 많은데? 왜? 아니, 아니, 그냥 말한 거야. 맞네. 다오네, 다오네, 봉준이. 서수길 대표님. 왜 BJ 체육대회 아니야, 내일 실상? 존목대회? 어? 우리 몇명더 모아서 가면 안 돼요? 뭘몇 명을 더 먹어? 철구를 꼬셔. 아, 최고가 절대 안 가. 조건을 걸어. 에이. 유튜브 뽑아야지, 너. 나는 유튜브 크게 신경 안 써. 아, 최고가 안 가. 그러니까 오빠가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그러면 가겠지. 근데 내가 가자고 하면 내가? 가겠냐? 퍽이나 도와주겠다, 진짜. 아, 그러니까 최고가 남이 부탁하면 거절 못 하잖아. 근데 내가 하면 거절하잖아. 그건 오빠는 그렇지. 그건 그래. 걔 거절 좀잘 못해. 야, 그냥 일단 배그 좀 하면서 얘기하자, 그러면은.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자. 배구요? 미션 있어요? 아니, 씨, 뭐 미션, 니 못하잖아. 오빠가 너랑 근데 하면 못 진짜 봐도. 불리는데 나좀 어? 도와줘. 아니 남아공은 그렇게 도와주지 마. 남아공은 아니지만. 아저 전기 받았어요. 좀 도와주세요. 아니, 진짜. 누가 누굴 도와줘? 너는 대통령을 등에 업고도 그지랄하고 있는데 니가 이상한 거지. 나는 철부를 등에 업었으면 천군 마마를 이끌고 씨발 접수를 했어. 나는 이 세상 접수했어. 아프리카 플랫폼이든 뭐든 타 플랫폼 다 접수했어. 나는 어떻게 그 칼자루 전설의 검을 들고 씨발 그지꼬리라는 거야. 왜 자꾸 왜 열혈팬이랑 그런 거 언급하냐고. 아니 열혈팬 그분밖에 없잖아요. 뭐를? 그분밖에 유명한 사람 나 그분밖에 모르는데? 네가 왜 순해 그러면? 네가 왜 순해 그러면? 내가 남자리 할 테니까 네가 왜 순해라 그러면? 야. 아니 맞아 그분도 있다 누구지? 아니. 그분 가신이요? 가신님이 누구예요? 아니 배그 하자고 배그를 하면서 얘기하면 충분히 얘기할 수. 너 하고 있지? 우리 잠양어가 또 100개, 또 100개, 또 250개 선물 고맙습니다. 우리 잠양어 예, 고마워. 터지지도 않는 거 햇살 꾸불꾸불 오빠가 있죠? 햇살 환승하고 오빠가. 있네요. 정신병자네요. 예, 아니 안 오빠 그니까 터졌는데. 아니 할 테니까 아니 근데 진짜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근데 미션 없으면 진짜 재미없어. 저
너 맨날 다 BJ를 무선받고 하잖아. 아, 근데 진짜 와, 못하는 총도 못 잡은 새, 못 잡은 새끼들이 못하잖아, 게임에서 씨발 미션 받아가지고 뭔가 좀 이게 뭐 하는 것 마냥 시열을 느끼려고 총으로 그냥 대를 빡빡 쏴 죽여야 되는데 이 새끼를. 아 진짜 파밍만 하는 게 진짜. 진짜 꼭 총을 못 잡아봤어. 아니 그러니까 양쪽 방에서 봤자니까 오빠는 오빠 방 나는 내 방에서 잡을 게 잡을 수 있으면 그러니까 되는 쪽으로 하면 되잖아. 일단 끝나고 그러면 해 그러면. 아 밥이나 처먹어. 다 먹었어 나. 100개 감사합니다. 화내지 마. 야 장난이에요. 장난. 장난이. 왜 지라 원래 저 이러고 얘기해요. 세경님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어요. 잘 먹었습니다. 내일 금강연한애랑 합쳐서 넷이서 좀비 체험 가자. 외질이랑 금강이랑 친함. BJ들끼리 안 친한 사람 없어요. 만나면 방송에서는 다 호영호제고 다 가족이고 다 불알 친구고 다 찌지 친구야. 누가 누구랑 안 친한 사람 어디 있어? 만나면 다 친하지. 진짜 다 친해. 안 친한 사람 한 명도 없어. 방송에서는. 여기 무슨 뭐 여기 무슨 뭐 그거 같아. 뭐 선거하는 데 같아. 진짜. 진짜 약간 내부자들 같아. 영화 내부자들. 진짜. 영화 내부자들 축소판이야. 여기. 진짜. 그냥 그래. 내가 볼 때. 그걸 왜 닫고 있냐? 그러니까. 방송 꺼지면 누구 세우지? 뉴규? 다 누구야 그냥 진짜. 아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아, 예. 어쩔 줄 몰라서 언제 가지? 이주라고. 진짜? 아니 그런 사람 있고 아닌 사람들 있어. 다 그래. 커스텀 되는 사람이랑 하자. 시청자랑 하게. 커스텀이 뭡니까? 일단 왜 잠깐만. 그럼 나 4시까지 갈게. 4시까지. 가을이 미치고 다